자, 사람은 그렇게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인불 사상을 주창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사실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직접 체험하는 일이다. 그래서 위산대원 경책선사에 그 스님 남기는 경책교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문중은 오직 뭐로서 법칙을 삼는다. 이어로 위치한다.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는다. 깨달은 사람이 어른이야. 나이 많은 게 어른이 아니라. 나이 많으면 장로지. 나이 많은 것을 노락을 하고 덕이 높은 것을 뭐라 하지? 장이라 한다 했지요. 그래, 깨달음으로 이어로 위치기라. 그래, 부처님 제자들 전부 다 거의 다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아. 그래, 부처님보다 또 일찍이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어르마이 그쪽에 좀 모자란 누구죠? 남은 그 가수님이나 이런 데 이제 법을 부축할 데 없어요. 그럼 가수님 네가 해라. 이래 된 거지. 내가 볼 땐 그래. 아, 다 죽어보고 없는데, 뭐 내 상대가 한 10명 있었다. 10명 다 죽어보고 없다. 수보리도 가버리고, 뭐, 몽영이도 가버리고, 사리부리고 다 가버렸다. 불운하고 뭐 다 가버렸다. 어이, 가슴이 니 뿐이야. 니나 해라.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걸 그렇게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그죠? 저기, 건당이라고 하고, 요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건당은 사자한테도 건당하는 거야, 옛날에. 왜 그러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자한테 건당했거든. 은사스님한테 건당한, 건당이라고 하는 건 법의 깃대를 세운다 말이잖아요. 그죠? 요새 돈 많으면 가서 건당하는 수도 있거든. 우리 종지가 돈어 돈수다 보니까. 그래, 건당은 옛날에 그 유명한 사자한테 건당했는 스님이 누구죠? 가기? 네, 네. 천년에 빛나는 이름. 당신 사자한테 제자가 된 사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법납도 더 오래됐는데 새까만 행자한테 가서 꿇어앉아가지고 제자로 받아달라 했거든. 여러분들 다 배웠던 육조단경에 나오는 대위령에서 만났던 그 당신들. 몸도 왜소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일자무식이고 그죠?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육조선생님이 그렇게 뭐 천재고 배우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얘기를 그래 했을 거야. 일자 무식이었다고. 그래, 우리 지금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무식에 있지 않는 거야. 여기서 뭐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고 보니까 무상하고 무상한 것을 재범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을 통합해버리고 시성정각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치가 저절로 살살 드러나는 거지. 낸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 근데 이렇게 말을 한번 뱉음으로 해서 나도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 불교 공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가슴이 지릿하잖아요. 실천해서 직접 체험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니까 신, 해, 행, 정 듣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쉽지가 않거든. 그래 막 끊임없이 하는 거야. 오늘 또 감자가 익어가고 내일 또 뭐 저 사과가 익어가고 복숭아가 아무것도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이 지었으면 반드시 뭐가 익어가고 있겠어요?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고. 매실꽃이 다 매화가 다 졌지만 지금은 뭐가 달려가 있어요? 자롱자롱자롱 매화가 매실이 얼마나 많이 달려가 있냐 저기에. 네. 그 우리한테도 분명히 그 신심의 꽃이 피고 믿음의 이해가 있었다면은 그런 작은 열매가 나중에는 결국은 홍시가 되는 거지, 홍시가. 그래서 얼마나 벅찬 일이야. 하음이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읽고 이 순간에 감동을 해야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 바로 납월 8일인 부처님 성도 제일이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철이 들고 나도 철이 들어서 금방 알아보여. 납월 8일이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 오늘이 돼야 된다는 걸 늘 느껴요. 에? 근데 오늘이 되면 너무 사람이 지루해지고 같이 뭐 타이트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는 날이라고 가정하자 정해놓는 거지. 에? 무슨 가늠제일이 그날이 가늠제일을 얘기했어요. 그게. 초하루가 무슨 그날이 초하루겠어요. 그냥 달이 그냥 쪼가리 달 떴을 뿐이지. 장 그날이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절에서는 일찍 아니까 왕사 인륜월이 왕사성에 영축산 왕사성에 떴던 인륜은 그 한 달 하나가 부처님이 망고 강명이 장불렬이라
망고의 천국 망고의 강명이 되어서 장 불멸이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떴던 달이요? 왕사, 예? 왕사성의 그런 수지, 누가 알리오 왕사, 왕사성의 일륜월,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달 하나 떴는데, 망고 강명, 망고의 빛이 되어서, 장, 길장자, 영 불멸되, 그지? 그래서 정근할 때 뭐랍니까? 나무 영산 불멸학소상도 시야 본사서가 모니불서가. 그러니까 시야 본사. 내 스승이 이 세상에 그래 많고 많은데 나의 근본 스승은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스승이지만은 진짜 나의 근본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을 내 일생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생을 말이야. 우리 일생을 이렇게 머리 깎고 서가모니 걸쳤던 그 가사의 그림자를 흉내내서 같이 걸치고 장삼을 입고 뭐 이렇게 독거노인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자, 부처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부처님의 성불이다. 그래서 35년 동안, 이거 뭐 스님도 설명 그래 하지만은, 눈먼 봉사가 있었는데, 생맹이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돼가지고, 한 번도 세상에 붉은 거, 흰 거, 길고 짧은 거, 물불 못 가리고 살다가, 35년 만에 이 캄캄한 어둠을 눈을 한번 떴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모든 것이 보석 아닌 것이 다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가 눈을 떠버리면 정말 악독하고 미운 놈도 얼굴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 눈 뜨고 그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죠? 미운 것도 좋고, 싫은 것도 좋고, 좋은 거는 더 좋고. 그리고 여기서 사바세계에서 짜증나는데 힘드는데 괴로운데 이러면 안 돼. 그 사람 여 태어나면 안 돼. 어디 가야 돼? 태어날 때 지금 극락 가서 태어나야지. 왜 여 태어나가지고 그걸 고생을 하는. 함부로 금생에 여기 태어나면 안 되고 태어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 때문에 왔으면 자업자득을 받아들이면 있는 거에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탄생일은 4월 초파일보다도 성도제를 더욱 크게 기념하면서 정각의 의미를 활짝 더 날릴 때 불교가 바로 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 다음에 장엄이라. 그, 스님께서 강설 해놓은 거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앞전에 한 두 개 아는 거, 네,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읽었어요. 그래, 뭐 35년 만에 눈 딱 젊으니까 하나 떴다. 그 뭐 세상 희양찬란 안 하겠어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진 거예요. 땅의 장엄, 뭐 보리수 장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기지가 견고하야 금강소성이니라 상묘보륜과 극중보하와 청정만이로 이위 음식하고 제색상내가 무변현연하니라 만이로 위당하야 상방강명하고 방출묘음하며 중보나망가 묘향하영이 주자수포하며 만이보왕이 변연 자제하며 우무진보와 그 중묘하하여 분산의지하니라 보수가 항렬하야 지역강무하니라 불실력고로 영차 도량일체 장음으로 의중영현합니다. 자, 거기까지. 그 땅은 기지가, 그 땅은 경고하야 금강 다이아몬드로 소성이니라. 참 아름다운 것. 금강으로 소성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심리적으로 관심론 쪽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 마음이 견고해져서 이 세상에 어떠한 물건들로부터 파쇄되지 아니하는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았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산이 우리나라 산 중에 어디입니까?
금강산이잖아요. 그 어디에 나오겠어요? 하암경에 나오는 이름이라. 금강윤산이라고, 금강으로 된 산이라고. 아미타불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라 했죠? 360만억. 그 정도면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도마 주기. 무한극수. 그렇게 천지 빼까리 싹 다 아미타불이라는 거지. 그 얘기를 뭐, 그리고 온 바다가 저 바다에 가면은 바다 물만 바다가 아니야. 미역도 바다, 뭐 조개도 바다, 항공모함도 바다, 예? 떠다니는 부유물도 잡된 것도 다 바다야. 그리고 우리의 잡념도 내 생각이고, 정념도 내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똥도 내지, 뭐, 내 똥이지 누구가 있어요? 지금 같이 품고 있으면, 그치? 똥이고, 뭐, 아픈 종기고, 누가 아프면 내 거잖아, 이게. 이건 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내 거잖아.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형성된 것도 다 내 거듯이 정신적인 부산물도 전부 지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처럼 허망하고 꿈인 줄만 안다면은, 꿈만 깬다면은 이렇게 금강소성이 되겠죠. 그 땅이 경과하여 금강으로 이루어진 바이더라. 자, 그렇게 또 넘어갑니다. 한번 어른 선생님이 인도 가셨던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경전을 결집하고 편찬한 아난존자가 부처님 입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느낀 것을 서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이렇게 서술 안 했다 하더라도 누구라고 서술을 해야 돼요? 아난존자 서술이라고 해야 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지만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고 그 상태를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리를 전하기 위한 할 수 없는 방편이라. 아스피린 누가 만들지 어떻게 알 거야? 근데 누가 만들었다 해주면, 와, 그 사람 명인 돼서 먹잖아. 옛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 그 제자들도 사인을 누구 거 다 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 다 하는 거야. 낙관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 찍는다고. 그럼 사가는 사람이 좀 기분 좋잖아. 이제 여기도 이제 짐작이 가죠. 이래서 뭐, 부처님이 하셨든지 안 했든지 지금의 경전을 쓰더라도 누구 이름을 대야 되겠어요? 부처님. 그리고 요즘 음식점에 가면 있잖아. 전부 뭐 붙여놨죠? 원조. 옆에 승인질 나니까 원원조. 옆에 더원조. 옛날 원조. 원조 붙여도 안 되니까 또 뭐 써놨더라? 본조. 본조 봤죠? 에라이.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다 싹 다 원조가 아닌 걸 알지만은 남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저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시암은 붙여놨을 때부터 우리 짐작해야 돼. 아이, 진짜 말 같으면 여시암은 안 붙였겠지. 근데 하도 안 믿는 놈들이 많으니까, 가기리 같은 놈이 하도 많으니까 뭘 붙여놨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들을 만한 사람이 들었고, 말씀하신 만한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매롭고 계속 막 찍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신심 떨어지면 안 돼요. 예. 신심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더 좋은 거지 뭐. 불교인들은 인도의 부다가야를 참배하기를 좋아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던 곳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그 땅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나 순례자들은 단 한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한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척박한 모래와 자갈 뿐이다. 왜 그럴까?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닐지라도 진실이면 틀림없다. 이 말을 내가 엄청 많이 써서 앞에도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행복이고 인류의 축복 있잖아요. 이거 많이 쓰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님이 다 쓰셔버려가 이제 다 스님 거 돼버렸어.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진실이다. 자,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는 부다가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다. 수억만 강년 저 멀리 있는 이름 없는 그 어떤 별이든 모두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안목이다. 함경을 공부하려면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자신이 깨달았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가정하고 읽어야 한다. 이것이 함경 공부의 비결이며 힌트다.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보름과 상모 보름과 급 중보화, 중보화 줄 것이에요. 자, 열의 현상품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광명을 바랍니다. 그 광명의 이름은 뭐겠어요? 중묘보화 광명. 뭐라고? 중묘보화 광명. 벌써부터 힌트가 나와버렸어요. 세주 명품에. 그죠?
세진명부 힌트가 나왔지만은 이렇게 가르쳐 주면 나중에 열애 현상품을 보잖아요. 그럼 열애 현상품 내일 그 대목 찾아오세요. 부처님이 첫 번째 방강하는 대목, 두 번째 방강하는 대목은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열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대표가 이제 중보아, 그 청정 만이로 이위 음식하고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만이로, 만이란 말도 앞으로 많이 나와요. 빈틈없이 꾸며져가 있으며 온갖 세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을 아는 사람은 정말 부자라. 한경을 읽어야 부처님이 부자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이 부자인 줄 안다. 그럼 모래 하나, 그 돌 한 개, 풀 한 폭이라도 자기 소유 아닌 것이 없거든, 세상에. 만이로 위당하여, 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자손이 그냥 수정구슬처럼 맑아가지고 빨간 불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 빨간색, 노란색 비추면 노란색, 흰색 비추면 흰색. 지장전에 가면 뭐라 하죠? 장상명주, 손바닥 위에 명주 일과한 하나를 있는데, 그죠? 뭐라 하죠? 자연수색 별내단이다. 자연스럽게 색을 따라서 수처, 작주, 별내단, 불수자성, 수연성 다 이제 한문에도 이해가죠? 그렇게 돼가 있는 거라. 만이라 했는 거는 재무자성, 재무자성이고 무자성이고, 그지? 종심기는 뭐예요? 수색 별내단이다 말이죠. 저 대웅전에 가면 뭐라 써놨어요? 마하대법왕은 우리 본래 법왕 같은 마음은 무단영무작이라 길고 짧은 것이 아니다. 길고 짧고 멀고 가깝고 이런 생멸을 다 벗어났다. 맑고 탁한 것도 없다. 없다. 본래 비조백이라 검고 흰 것도 아니다. 검고 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빨주 놓자 판한복 어디 있겠냐.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수체의 현청황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한다고 곳을 따라서 청색, 누른색을 나타낸다 이러면 안 되고, 곳을 따라서 84,000 색깔을 공작 색깔처럼, 그제? 그렇게 나타낸다. 행영색색이다. 그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 청정을 얘기하는 것이라, 중보아라고 하는 것은 묘유요. 만이는 진공이다. 이거야. 그죠? 그 이론적인 입장에서는 만이는 중간이고, 중간. 공간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해서 넘어간 중간 있잖아요. 그렇게 중간이면서 중보하는 가관을 빙자한 중간이다. 또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도 막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넘어갑니다. 자, 제 색상해가 색상의 바다가 무변해내려. 바다라 해가지고 하늘, 저 바다 같은 바다가 아니고 무슨 바다예요? 끝없이 넓은 세계를 바다라 해야죠. 깊고 넓게 펼쳐져 가 있다고. 그 색상이라고 했던 색도 예,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색이라 하죠. 형색. 그리고 색깔로 나타나면은 현색이라 그래요. 현색. 나타날 현자. 그쪽에 왜 그 밝힐 현자 있죠? 그 지금 머리에 혈 들어가는 부분 대가 있는 거. 그 인구망변에다가 그 구슬옥변에다가 그쪽에 견자 말고 현색. 현색은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구분되면 그 뭐야? 현색, 색깔. 예? 형색은 뭐지? 모나고 둥글고 세모, 네모 뭐 길고 짧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 형자, 형상 형자. 예? 형색. 그리고 자, 이거 앉았다, 폈다, 일어났다. 행주자와 이거는 뭐지? 색을 표현하는 그 표색이라, 표색. 예? 네. 표색. 표색, 형색, 현색.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대교반쯤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불교 이론 중에서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색이라서 색이 아니고 책상 같은 거는 뭐지 지금? 책상의 모양은 형색, 책상의 색깔은 현색, 책상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흔들리는 거는 표색. 오케이? 예. 자, 만이로 위당하여 상방강명하고, 상방강명 줄 쭉 끄세요. 항상 강명을 만이로 깃들을 삼아서 항상 강명을 강명을 놔두고 묘한 음성을 나타내었다. 자, 그 다음에 중보남한가 여러가지 보석으로 된 건물과 묘향, 묘향사 나와버렸네요. 네. 네? 묘향 하영이 묘한 하영이
추잡 수포라. 미면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수포 드리워져 있었고, 마니 보왕이, 마니로 된 보배의 왕이 변현 자제하며 자유자재하게 변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하고 자제하는 것은 고집이 없고 자비로움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위적이고 고집스럽고 이러면은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올가매잖아 자꾸. 부처님처럼 중지거래에 무춘무거라, 오는 사람 잡지도 않고 가는 사람 막지도 아니한다. 침문할 때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우, 비 내린데 하늘에 이제 쏟아진다 이거지. 무진보와 중묘하와, 이걸 그 비 내려서 내리듯이 분산 의지하니라. 그 땅에 가득히 흩어 뿌렸다. 그래서 내가 어디 줄 걸 했죠? 상방 광명 줄 걸 했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보수가 항렬하여 지엽 광무하니라. 보배의 나무가 항렬, 행렬을 지어가지고 쫙 늘어서가 있고, 가지와 잎사귀가 빛나고 무성하였다. 보배 나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내는 바라보면은 살구나무 자체가 그대로 보배스럽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에 감 달리는 자체가 보배스럽잖아. 네. 아닌가?